예, 본인 발언 시간에 뭐 저를 얘기하고 뭐 제가 누굴 죽인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사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의 어거지 기소, 어거지 수사, 어거지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DJ가 받은 현했단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박정희의 공작에 비하면 견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거의 검찰의 기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선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MBC 가처분 소송 관련하여 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심인데 뭘 그러냐? 항소심이 있다. 항소심도 또 MBC가 이기니까 대법원이 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저희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으로 이미 이재명 대표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훈 의원님이 전혀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 내부를 저는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체포동의안 사태처럼 지난해에 정치 검찰과 손잡고 자당 대표를 흔들고 권력투쟁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은유적 표현이 너무 세서 제가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페북에 올려서 발언이 너무 셌다. 예, 그런데 이제 전화 그만하셔라. 제 입장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에 맞서 자당 대표를 지킬 때이지 분열하거나 이를 두고 권력투쟁을 하거나 특히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건 공멸일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페북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인용하실 때에는 제가 그 발언이 너무 센걸 인정했고 제 취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검사 독재 정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정치 보복적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였다. 그것까지 같이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